나는 뭐 차가 없으니까. 그래도 이제 수입도 훌륭하시고 그런데 차 살 계획은 없으신지? 아직 필요 없어. 다른 일 충분하지. 다른 일. 나의 사무실. 짜잔. 형 저거는 못 보던 건데 새로 생겼나 봐요. 저게 뭐죠? 아, 또 이번에 내가 하나 장만했지. 내가 차는 없지만 이런 거 하나 더. 이게 뭐야? LA 코? 미끄럼 방지 패드가 미리 깔려 있다고. 근데 이런 게 헬스장에서 하는 거랑 응. 뭐가 다른지. 뭐가 다르냐고? 네. 간지나잖아. 이런 거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자동차 네 발만 달리고 똑같은 거 아니야? 감성의 차이지. 이런 거는 혹시 가격대가 그러면 어느 정도 하죠? 이게 옆에 있는 것도 제가 들었을 때 가격대가 만만치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거는 더 비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가격대가 혹시 얼마야? 내 와이프가 이걸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. 뭐 대략만 얘기해 줄게. 얘랑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친구랑 이 바벨이랑 합치면 보자 모닝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야. 봐봐, 사람들이 1년에 차를 많이 필요로 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. 난 1년에 벤츠를 한 1000번 넘게 한다고. 그러면 얘가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? 그치. 근데 이게 좀 생각하기 나름인데 나는 사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.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뭐 인스타 좋아요 수, 그 다음에 유튜브는 조회수, 그리고 뭐 차는 그 등급이 높은 차, 엔진이 큰 차, 이런 뭔가 숫자로 표현되는 거를 큰 거를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. 근데 물론 나도 뭐 그럴 때가 없진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숫자는 별로 나를 나타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무의미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. 내가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내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엄청 많을 거야. 근데 엘리코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? 이거는 정말 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. 나는 약간 운동에 진심이기도 하고 그만큼 약간 미친놈이기도 해서 그런데 나는 그런 내 스스로가 좀 자랑스럽더라고. 사실 우리 엄마 아빠는 싫어하지. 언제까지 이렇게 그 운동기구에 투자하면서 살 건지. 아 뭐 일단은 난 내가 갖고 싶은 걸 지금 다 가지긴 했어. 지금 내가 제일 갖고 싶었던 엘리코 콤보레, 그 다음에 엘리코 경기용 바벨, 그리고 이 영롱한 원판. 사실 이것만 해도, 이건 사실 아까 내가 가격을 얘기 안 해줬는데 뭐 대략 뭐 한 장에 한 40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. 아무튼 뭐 그런 친구들이고. 그래서 뭐 이젠 다 갖고 싶은 걸 가져봤고 내가 지금 상상하는 모든 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또 뭔가 더 이상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고. 근데 어쨌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갈 거고 남들이 성공하는 그 성공의 기준에는 맞추면서 살아가진 않을 것 같아. 물론 나는 그런 건 좀 있어. 이게 되게 좀 모순적이긴 한데 나는 기계과를 나왔고 엔진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자동차가 어떻게 좋은 자동차와 나쁜 자동차가 아니는지를 조금 남들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. 그래서 좋은 차에 대한 열망이 없진 않아. 그냥 한 번쯤은 이런 걸 경험해보고 싶다는 경험의 의미로 차를 사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의 목표지. 차는 그때 필요할 때 그때 쓸 거고. 그럼 그래서 몇 살까지 하겠다는 거예요? 평생 이따구로 살겠다는 거지. 근데 나 엄청 행복해.